뭐 하려고? 이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일식하고 중식. 그게 뭐야? 이 바바가 이제 희한한 걸 만들어 팔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고? 지카부타동 매콤 고추 잡채밥 정통 볶음 짬뽕 각각 5,900원. 도대체 왜 그런 걸 파는 거야? 아, 물론 전에 보니까 짜장면도 팔더만 얘들은 빵집이 아주 상도도. 아, 됐고 부타동이 뭐야? 돼지고기 간장 소스 재운 거 구워서 밥 위에 올린 거야. 그럼 돼지 불고기 덮밥이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내 말이. 요즘은 뭐만 만들었다면 알 수도 없게 뭔 동이니 뭔 불이니 하고 지랄하는데. 아, 됐고 어떻게 먹어? 다 전자레인지 돌리면 돼요. 잡채밥은 7분, 부타동하고 짬뽕은 8분. 맛은 어때? 직화 부타동부터. 야, 이거 비싸서 그런가 맛이 안정적이다. 불맛이 나? 응. 고기 직화 향이 나는데요? 고기 상태는? 나쁘지 않아. 볶음 짬뽕은? 그거네. 군대에서 먹던 냉동 짬뽕면. 면 상태는? 응, 제대로 볶았어. 진짜 볶음 짬뽕 같아? 응, 진짜 볶았어. 고추 잡채밥은? 좀 간간한데 이것도 그래서 아니다. 안 느끼해? 어, 느끼하진 않아. 맵기는 어때? 살짝 매콤? 그럼 이 세 개 중에 또 사 먹을 게 있어? 먹을만한 핸디. 굳이 이거 묵어야 되냐?